수산물의 제왕이라 불리는 대게 조업이 본격화했습니다. 영덕군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덕 강구 대게 거리의 수족관에 대게가 가득합니다. 지난 3일 근해 대게 자망 어선들이 잡아온 대게로 이날 위판액은 모두 1억 5,400만 원, 마리당 최고가는 14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덕 어선들의 본격적인 대게 조업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며칠 전에 배 돌아가지고 뭐 물랑도 많이 잡혔었고 걔도 오늘 너무 살도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택배 지금 많이 나고 있고 지금 택배 작업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영덕 대표항인 강구항과 축산항을 찾는 발길이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내산 대게 및 수산물 소비가 많이 감소되어 어민들의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구항에서는 매일 입환되는 수산물을 시료 채취하여 영덕군은 주 3회 이상 실시해온 방사능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사능 허용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100베크렐과 상관없이 방사능 물질이 1베크렐만 검출될 경우에도 추가 정밀 검사를 실시해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대기를 비롯한 갑각류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서 확대 범위를 더욱 넓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믿고 본격적인 대게 철을 맞이하여 안심하고. 한편 영덕 최고의 특산품인 대게 조업은 11월 근해에서 시작돼 12월에는 연안까지 확대되며 내년 5월까지 이어집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